오늘 소개해드릴 일본 맛집은 잠보 하나레입니다. 도쿄의 야키니코 맛집이에요. 이날 저희가 약속에 좀 늦어서 평소에는 단품으로 주로 많이 시켜 먹는데 지인분께서 미리 주문을 해주셨어요. 코스로 먹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디시로는 염통하고 자부동. 이렇게 나왔는데, 염통은 이제 심장 부위이고, 자부동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혹시 자부동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방석을 뜻하는 단어인데, 네모나게 생겨서 자부동이라고 합니다. 소에서 한 2kg 정도밖에 안 나오는 아주 고급 부위라고 해요. 엄청 맛있게 구워지고 있죠. 아, 이 부위는, 침 나와. 이 부위는 체크살인데, 한국에서는 보통 체크살을 좀 도톰하게 자주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잠보 하나레에서는 얇게 저며서 양념을 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굽는 소리. 말아가지고 이제 달걀 노른자에 이렇게 스키야키처럼 해서 먹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 진짜 부드럽고, 비주얼이 진짜. 진짜 밤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해. 너무 지금 먹고 싶고, 어이씨 하면서 먹고 있죠. 먹고 있어서 뺏어 먹고 싶다. 오빠가 지금 매차 타베레마스 타베레마스. 하는데 진짜 저 많이 먹는다고.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은 샤또브리앙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도 고급 한우 전문점 가면 메뉴판에서 볼수 있는데 안심의 안쪽 부위예요. 이 부위도 되게 고급 부위로 알려져 있는데 겉은 이렇게 바삭하고 안쪽은 촉촉하게 핑크핑크하죠. 엄청 맛있었어요. 이날 제일 맛있었던 부위. 입 내밀고 먹는 거 봐. 맛있게 먹네. 아, 배고파. 이두 번째 디시는 맨 왼쪽은 텅, 혀고 이제 한국에서는 잘 흔히 먹지는 않는데 무살. 우설이에요. 일본에서는 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점에서 먹으면 좀 약간 누린내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날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좀 식감이 탱탱하고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입니다. 이번에는 니기리 즈시로 이렇게 먹었는데 이것도 별미 중에 별미였어요. 다른 전문점에서는 또 이렇게 계란 노른자에 찍어 먹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먹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샤리도 맛있어요. 맛있더라. 이거 예전엔 어느 가게에서 가져왔다고요? 샤리를? 옛날 톡함에서 가져, 스시 톡함에서 가져왔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한 잔, 한 잔씩 구워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일본에서는 보통 이렇게 고기를 부위별로 한 점씩 1인당 그렇게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각각의 부위를 먹었습니다.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워낙 키는 키가 많아서 이게 양이 적은 것 같아도 막상 먹으면 엄청 배부르더라고. 너무 배고파. 이거는 이제 잠보 하나레 피날레를 장식한 솥밥인데, 솥뚜껑을 열면 이제 아 엄청나요. 마이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이게 냄새가 버터 냄새랑 양파 냄새랑 풍미가 엄청나요. 지금 나는 것 같아. 고기 색깔 봐요. 엄청나죠?
미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솥밥은 미리 주문하셔야 하고, 저희는 이날 좀 큰 사이즈로 주문을 해서 먹고 남은 밥은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어요. 와, 너무 맛있어. 저 솥밥이 한, 저 큰 사이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사이즈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전혀 돈이 안 아깝습니다. 두 번 시켜드십시오. 진짜 맛있어요. 보통 1인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보통 지금 이날은 저희가 두 명 먹어서 한 4만 5천원 정도 했는데 보통 한 사람당 한 10만원에서 15만원? 만원에서 한 만 5천원 정도면 정말 부지막이 배 터지도록 먹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우보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전날은 저희가 코스여서 조금 가격도 가격이었지만 그래도 고기 퀄리티도 되게 좋았고 여러 부위를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저 남은 스키야키가 날계란 그 소스를 저기 밥에 마지막에 또 부어 먹었거든요. 자, 저희가 남은 솥밥을 숙소로 가져와서 다음날 아침으로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막 상온에서 그냥 보관을 하고 데워 먹지 않았는데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잠보 하나에는 예약도 안 해놓으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솥밥 미리 주문하시고 예약하실 때.